자, 64번. fx는 ax 제곱입니다. f1은 16이라 한다 했어요. x에 2 집어넣으면 y가 16 나온단 말이죠. 그럼 16은 a의 제곱이죠. 아, a가 4구나. 자, a가 4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함수 fx가 먼저 알아냈어요. 얘는 4의 x 제곱입니다. 일단 문제 사항들 알아볼게요. f1은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4 되죠. f-1은 4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3 집어넣으면 얘는 4의 3제곱이죠. 결론적으로 풀자. 얘는 4분의 4의 제곱이 되고요. 약분하면 얼마 된다? 4가 되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틀리면 안 되죠. 65번. y는 3의 2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제곱부터 조금 이쁘게 만듭시다. y는 3의 2x 제곱이랑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 더하기 1이죠. 얘 정리할게요. 얘는 3분의 1이고요. 곱하기 얘는 9의 x 제곱이죠. 맞지? 더하기 1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문제 정리하자.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나왔대요. 내가 모든 함수는 그래프부터 그리라 했어요.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지수함수의 특징상, 얘가 9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입니다. 맞죠? 증가함수. 그리고 얘는 증가함수인데 쭉 올라가는데 얘는 무조건 뭐보다 1이 전분선이 되겠죠. 원래 전분선이 x축이었는데 더하기 y축으로 1만큼 평행이고 있기 때문에 전분선 자체가 이렇게 1이 되어버려요. 맞지? 그럼 그래프는 어떤 모양입니까? 이런 식이 될 거다. 됐어요? 자, 한번 봅시다.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나왔대요. 치역 틀렸습니다.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답니다. 증가함수니까 틀렸죠. y는 9의 x승의 그래프를 f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대요. 굳이 따진다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9의 x승 그리고 얘는 f축 방향으로 1만큼 맞아요. 지금 형태가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얘는 9의 자, 얘를 9로 만들면 3의 제곱이죠. 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돼야 되죠. 마치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는 9의 x-2분의 1 제곱 플러스 1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x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래서 3번은 답이 안 됩니다. 자, 4번. 그래프의 전분선은 y는 1이에요. 전분선 y는 1 맞죠? 4번 답 맞대요. 5번. 9의 x승의 그래프와 y축에 대한 대칭이래요. 얘가 x축의 평행 이동을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x축에 대한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이 그랬죠? 그래서 y축의 대칭은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66번 봅니다. 자,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 더하기 b라는 그래프는 1,1을 지난대요. 자, 일단 대입하라는 거죠. y는 3의 마이너스 1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b는 1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이건 잠깐 놔두고 그 다음 뭐 선생님 대입했으니까 1은 그렇게 적어도 되겠죠. 1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그래프의 전분선이 마이너스 2래요.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는요 x축으로 평행이동 안만 해봤자 얘는 전분선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위아래로 움직여야 전분선이 바뀌죠.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y가 0인데 y가 마이너스 2가 됐다는 말은 y축으로 얼마 됐다?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말이죠. 그럼 이식 끝났네요. b가 마이너스 2가 하나 됐고 e는 3의 마이너스 1 플러스 a 제곱의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 0하면 3은 3의 마이너스 1 플러스 a. 결론적으로 아, 1이랑 a 마이너스 1이랑 같다는 말이죠. a값은 얼마 돼야 돼요? 2가 돼야 됩니다. 라고 나온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더하라했기 때문에 답은 0이죠. 자, 67번. 5의 x 1제곱 마이너스 2 그래프 개형으로 알맞은 것은 있는데 일단 그래프 개형이기 때문에 정확한 좌표는 지금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야? x축으로 1만큼 움직였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어. 자, 미시 5라는 말은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인데 지금 전분선이 원래는 y는 0이 돼야 되는데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 전분선이 지금 뭐 돼야 돼요? y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맞죠? 그리고 x축으로 1만큼 움직였대. 맞죠? x축으로 1만큼 움직이면 어차피 모양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찾아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전분선으로 가지는 게 얘랑 얘뿐이고 이때 얘는 감소함수고 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답은 4겠죠. 5기 때문에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다음 문제 68번.
첫 번째 문제 보면 y는 3의 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래요. 따라갑니다. 3의 x 제곱만큼, 자 x 제곱을 x축으로 1만큼이니까 x 마이너스 1. 그리고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대요. 자 y축에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 반대로 바뀌죠. 그러면 여기 x의 부호 반대로 바꾸면 되겠네. 자 이렇게 했더니 2, k 지났는데요. 여기 대입합시다. 자 2, k를 여기 대입하면 k는 자 하다 별로 하는 게 맞겠죠? 자 k는 3의 마이너스 3제곱 되죠. 따라서 k값을 얼마나 돼야 돼요? 27분의 1이겠네요. 뭐 간단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 함수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하래요. 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y는 a의 x승의 그래프를 x축에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걸 열로 적어도 되겠죠. 마이너스 1 곱하면 자 이렇게 이동한 후에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하래요. 그럼 여기다 빼기 2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y축으로 10만큼 평행이동하래요. 그럼 플러스 10 되겠네요. 이랬더니 얘가 4마일을 지난대요. 그럼 집어넣읍시다. 1은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10이 되고요. 자 요거 1로 넘어오면 a제곱 되죠. 1 넘어오면 9 됩니다. 따라서 a는 3 되겠죠. 마이너스는 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3입니다. 69번 y는 3의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평행이동합시다. y는 이건 9의 x승인데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게 편합니다. 자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야. 자 근데 얘가 지금 뭐하고 똑같다. y는 9분의 1에 3의 2의 x승 빼기 1이죠. 자, 이거 정리합시다. 얘는 9의 x승입니다. 맞죠? 그리고 얘는 9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빼기 1입니다. 이거 정리하면 9의 x-1승 빼기 1이죠. 자, 얘랑 얘랑 같다기 때문에 n값은 얼마 돼야 돼요? 1 돼야 되죠. n도 얼마 돼야 돼요? 1 돼야 되죠. 비교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 문제에서 뭐 하래요? 두 개 더 하래요. 답은, 아, 이거 n-1이군요. 자, n은 마이너스 1이죠? 자, 두 개 다 하래요. 답은 0이죠. 70번. 오른쪽 그림은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27일 때 a 더하기 b값 구하세요. 자, 정리해봅시다. 얘는 알파 집어넣으면 y값이, 아, 저, a 집어넣으면 알파로 나온대요. 그럼 이걸 식으로 정리하면 3의 a제곱은 알파입니다. 두 번째, 3의 b제곱은 베타입니다. 이때 이거 두 개 말해요. 자, 알파 베타라고 나왔어요. 알파 베타 곱하래요. 그러면 3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이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고 이놈이 27이란 말이죠. 자, 근데 이거 정리하면 3의 a 더하기 b제곱이 되고 이게 27이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는 3의 3제곱, b27이니까 a 더하기 b는 3이겠죠. 답은 3번입니다. 71번 함수 fx는 a의 x제곱 으로 나와있어요. 이때 fx 플러스 2 뭐 2 곱하기 fx 플러스 1 8 곱하기 fx 되는데요. fx식만 정리 잘하면 되죠. 자 fx 플러스 2란 말은 x 대신에 x 플러스 2 집어넣으란 말이고 그러면 a의 x 플러스 2제곱이죠 는 2 곱하기 얘는 x의 x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a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얘는 8 곱하기 a의 x제곱입니다. 어차피 a의 x제곱은 0은 될 수가 없어요. 지수함수의 전분선은 y는 0이기 때문에 y값이 0될 수 없다고. 그래서 양변에 a, x승을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a, x승을 나눠버리면 a제곱 얘는 2a 플러스 8 이렇게 나와버리죠. 인수분해 정리할 수 있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이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는 0이다. 그러면 a값은 얼마 돼야 돼요? 4 또는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문제에서 알아야 될 거. A는 미시기 때문에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N은 4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FX식을 다 찾아보는데 FX는 A가 4니까요. 4의 X제곱이고 이때 F3 불었으니까 얘는 4의 3제곱 나오고 6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64입니다. 자, 평행이동하여 y는 4의 x제곱과 겹칠 수 있대요. 자, 4의 x제곱과 겹칠 수 있다는 것은 그래프 모양이 같다는 말이고
밑이 4일 때 지수는 x의 개수가 양수로만 나와주면 되죠. 맞지? 자, 일단 정리해봅시다. 얘는 4분의 1입니다. 얘는 평행이동이 아니죠. 뭐예요? 얘는 4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놈이죠. y축 대칭입니다. 이건 대칭이기 때문에 안 돼요. 니은, 얘는요, 바꿀게요. 4에, 그러면 지수 마이너스 1 붙여버리면요, x 마이너스 3이 돼요. 얘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니은 됩니다. 디귿, 얘는요, 일단 보세요. 밖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말은 y자리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말이고, y가 부호 반대로 바뀌었다는 말은 x축에 대하여 대칭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칭이동은 여기에 써먹을 수 없죠. 자, 얘는요, 4의 x승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맞죠? 맞니? 자, 요거를 바꾸면, 자, 요거, 4의 x-2분의 1제곱. 이렇게 되죠? 이해됩니까? 요거 2로 다 내려주면 얘는 2가 나눠지니까 2분의 1 되니까요. 그럼 4의 x-2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x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따라서 답은 니은과 니을. 답은 3번 되겠죠. 73번. 자, 어떤 지수 함수가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자, 어떠한 점을 지난다? 정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지수 함수의 정점은 0,1이래. 자, 그 0,1이 어떻게 나왔냐? A의 거듭제곱에서 그 지수값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1이 되겠죠. 맞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정점은 얘가 0이 되는 값. 맞죠? 이거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당연히 2x-4가 0이 되려면 x는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2, 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2 집어넣어버리면 지수가 0되죠. 지수 0되버리면 이 통으로 우리는 1이라 불러요. 그럼 1 더하기 3에서 y값은 얼마 돼요? 4 되겠죠. 그 두 개 곱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8이에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점점 구할 때는요, 지수가 0되게 만들어주는 값을 대입한 다음에 계산만 하면 돼요. y값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74번.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하래요. y축에 대하여 대칭하면 일단 이렇게 되겠죠. x의 부호 반대로. 그 다음에 얘를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라면, 자, 하나 적어볼게요.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라면 x 대신입니다. x-a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문제에서 언급하는 이놈이에요. 자, 그러면 예, 일단 정글선 나왔죠. 정글선은 y축 평행 1옷밖에 영향이 없어요. 그럼 이게 지금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일단 b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0,1 지나게 돼있죠. x에 0 집어넣으면 y가 0 나온다고요. 자, 0은 3의 a제곱이 되어버리죠.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값은 1 돼야 되겠죠. 1 돼야 0 나오니까. 그래서 A는 1입니다.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75번 봅시다. 자, 교육증 기출문제로 되겠죠. FX는 A의 X제곱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이때 FB는 3이고 FC는 6이래요. 자, 문제 상황대로 봐봅시다. 일단 FB가 3이니까 A의 B제곱 했더니 얼마 나왔다? 3 나왔다. 그 다음에 A의 C제곱 했더니 6 나왔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뭐 물었죠? F 2분의 B 더하기 C에 물었죠? 얘는 A의 2분의 B 더하기 C 제곱을 묻는 거고요. 자, 이거 정리하려면 얘는 A의 B 더하기 C 제곱의 2분의 1입니다. 루트 씌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세면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A의 B 제곱 곱하기 A의 C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이거의 2분의 1 제곱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A의 B제곱이 3이라고 나와버렸어요. 이놈은 3이고 이놈은 6이라고 나왔죠. 맞지? 그래서 얘는 18의 2분의 1제곱이 되고 루트 18이 되겠네요. 답은 3 루트 2가 됩니다. 3번이네요. 76번. 세수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자, 대소관계 비교하려면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이죠. 자, 얘는요, A 자체 봅시다. A는요, 3의 제곱의 4제곱근이니까 3의 2분의 1제곱입니다. 그 다음 B는요, 자,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면 붙여보면 3의 3분의 1제곱이죠. C는요, 3의 3제곱인데 앞에 2 있죠. 그러면 C는 3의 2분의 3제곱이죠. 자, 이거 중에 제일 큰 거는 뭐냐? 일단 지수만 비교하면 되죠. 얘는 3의 6분의 4제곱. 얘는 3의 6분의 2제곱, 얘는 3의 6분의 9제곱.
그래서 제일 큰 게 누구다? C다. 맞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다.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래서 크기 순으로 따지면 CAB가 되고요. 2번 봅니다. 2번은 전부 다 막 얘는 10분의 1, 얘는 10분의 1, 얘는 10분의 1 전부 다 10의 거듭적으로 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10의 A는요, 자 10의 마이너스 5분의 2 제곱이죠. 역수니까요. 10분의 1은 자 B는요 10의 자 마이너스 2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 되죠. C는요 10의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교하려면 30으로 통분시키면 되네. 지수를 얘는 30분의 6 곱하면 마이너스 12죠. 얘는 10의 30분의 마이너스 20 되고요. 얘는 10의 30분의 마이너스 45가 되겠네요. 자 미시 10으로 쌤이 정리해놨기 때문에 원래 문제 의도는 아마 감소함수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쌤은 지금 미시를 10으로 증가함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큰 놈은 음수 중에서 작은 수로 크죠. 그래서 가장 큰 놈은 누구다? 얘죠. 마이너스 12. 그 다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5. 그래서 크기 순으로 따진다면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가 크고 그 다음 C가 클 것이다 라고 되는 거죠. 됐죠? 자 77번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역함수를 GX란대요. 자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안다는 과정으로 본다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함수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 파트에서는 로그를 아직 안 배웠다. 로그함수를 배우지 않았다는 과정으로 그냥 봅시다. 그러면 일단 얘는 지금 좌표가 어떻게 돼요? K,3이 되겠죠. 자 근데 얘는 어차피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 됐다는 거죠. 역함수라는 거는 Y는 X의 대칭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요 점이 뭐가 돼요? 이거에 대한 역함수가 될 것이고 맞죠? 자 얘가 K,3이면 얘는 3,K가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얘가 여길 지나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2의 3제곱이 K다. 따라서 K값은 8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였죠. 자, 함수 fx는 3분의 1의 x-1승 빼기 1. 자, 이거의 역함수를 gx라 한대요. 자, g8이 a다. 자, 이거 원함수로 바꿉시다. f로 돌리면요. 얘는 fa는 8입니다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원함수로 돌리면 f1은 얼마입니다? b입니다가 되겠네요. 일단 아무거나 정리해서 b값부터 구하고 a값도 구하고 하면 되겠죠. 첫 번째가 대입 한번 해봅시다. 얘는 x에다가 a 집어넣으래요. 3분의 1의 a-1제곱에서 1을 뺐더니 8이 됐답니다. 얘 정리하면 3분의 1의 a-1제곱은 9가 되겠죠. 자 얘는 3분의 1의 a-1제곱은 얘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되겠죠. 9는 3분의 1의 역수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a-1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얘 정리하면요 1 집어넣으면 b 나온대요. 그러면 3분의 1에 1 빼기 1 제곱 빼기 2이 b다 이렇게 나온 거고 요거 3분의 1의 0승이니까 1이죠. 그럼 1 빼기 1은 또 b가 되어버리네요. 그래서 b 값은 얼마 됩니까? 0 됩니다. 문제에서 a와 b의 값을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